돼지 껍데기 보는 느낌 정말 너무 증오스럽고. 50kg 감량 후 처진 살들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았던 그녀의 145일간의 기적. 과연 그녀가 보여줄 대반전의 모습은? 그녀가 오늘 다시 태어난다. 앞에 부분 봐봐. 그러니까. 와. 지금 어머 웬일이니? 이거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정말 예쁘다. 너무너무 여성스러워졌어요. 한영 씨. 와, 저 라인 좀 보세요. 가슴에서부터 저 허리, 배, 엉덩이까지. 아니, 정말. 너무, 아니, 본인 몸매 만족하세요? 아직은 살 빨리 좀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 한정 씨, 예전과 제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운동을 하면은 제 배가 파닥파닥 거리는 소리가 났었는데 그런 소리도 안 나고 땀띠도 이제 안 생기고 그리고 누워서 배 만지고 있으면 그냥 행복해져요. 자, 그럼 하지영 씨의 지금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여주세요. 진짜 놀랍다. 다리살은 조금 더 빼야 되겠다. 이거 좀 봐봐. 뱃살이. 아, 아우, 너무 예쁘다. 본인 모습 보니까 어때요? 너무 예쁜 것 같아. 와, 진짜 지영 씨 너무 예쁘다. 예전에 자기 모습 기억나요? 기억하기 싫어요. 야, 진짜. 어머. 지영 씨, 네. 어때요? 원래 모습 보니까 정말 수술전. 충격적인 비주얼인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죠? 네, 꺼주세요. 바로 배부터 어머, 확인. 진짜 깜짝 놀랐죠. 늘어진 살이 다 없어진 거야 지금. 얘가 이렇게 나왔었잖아 배가. 그러니까.